안녕하세요. 윤현희 이규열 변호사. 네, 김주표 변호사입니다. 네, 윤현희 이슈톡톡은 교통과 관련돼서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법률적인 처리라든가 또 궁금해할 만한 법률적인 사안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도 솔직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, 이 교통사건에 대해서 유래님의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독을 물론 해주시고 댓글로 그리고 메시지로도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응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. 오늘 살펴볼 소식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한 교통사고에 관한 건인데, 이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4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사고에 관한 건입니다. 네, 음주운전 처벌이 그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더욱더 어떤 여론을 통해서 질타를 받는 그런 사건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음주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.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뉴스로 접하였을 때는 이 가해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95% 정도가 되었더라고 하고요. 만취네요, 만취. 그죠? 네. 그렇죠. 이게 정신이 잃을 정도예요. 거의 소주 한 3병 정도를 마시고 한 1시간 반 이내에 바로 운전을 했다라고 좀 평가될 수 있을 만한 농도의 어떤 사고이고요.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제 바로 또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, 네, 이 사고로 인해서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이 또 사망해까지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 또 보좌 관계에 있었던 40대 여성과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, 크게 다쳤다고 하고요. 또 옆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도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경찰 발표에 의하면은 당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이 가해자가 갑자기 이상 운전으로 인해서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 보행선을 향해 돌진을 하였다는 그런 사고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은 4명의 사상자로 나왔다고 하지만, 변호사님과 저도 많은 교통사고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, 이것은 4명이 아니라 내 가족이 모두 비극에 빠지는 그런 아주 참혹한 사고라고 하십니다. 네,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죠. 김 변호사님, 네. 그 윤창호법이 시행됐잖아요. 네네.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,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지난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서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위험 운전치사상, 즉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이런 사고의 경우에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사상자 중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걸 사실상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거랑 다름없이 그렇게 취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직접적인 비교를 좀 드리자면 살인 사건의 경우, 즉 약간의 참작 사정이 있을 만한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 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적어도 5년 내지 8년 이하의 어떤 그런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, 실은 이러한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그 위험 운전 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권고형 역시도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4년에서 6년 정도 평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고의에 준하는 살인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4년에서 6년도 너무 적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렇죠. 윤창호법을 촉발시킨 그 가해자 역시도 최근 6년형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이게 실은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즉 2016년 5월 15일 개정 이후로는 지난 특가법 개정 이후로도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법이 법정형이 개정이 됐으면 양형 기준도 좀 변경될 필요가 있는데. 맞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, 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아마 법정형의 거의 최고형에 준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좋습니다.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, 일단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요. 또 술에 취한 정도도 아주 심하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나지, 이 정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됐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. 예. 운전대를 잡기까지 일만의 고민도 없었다라는 게 정말 참혹할 지경입니다. 네. 네, 어쨌든 가해자의 처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.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텐데요. 예.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
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까요? 네,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최근 법원에서는 실제로 지불되었던 어떤 장례비도 좀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기준에 대한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망 당시의 어떤 그런 연령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계속 살아 계셨다면 얻으실 수 있었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돌아가셨을 때 그런 억울함, 즉 그런 억울함은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이제 돈으로 이제 그 배상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수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. 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실은 이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대법관 회의로 조금 이 위자료를 가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그것에 의하면 위자료는 2억 원의 정도에 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도 부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후유장애 그 상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될 거고요. 뭐 차량의 그 치인 정도가 뭐 부상이 심하다고 하면 후유장애 여부에 따라서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윤현희의 이길 변호사, 네, 김주표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